부산 국제모터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참가 업체 수도 역대 최대인데다 행사 기간 중에 신차 발표회까지 예정돼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 국제모터쇼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행사 때에는 없었던 신차 발표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국산차의 경우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후속 모델인 HD와 상용자동차의 Q100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수입차는 아우디와 혼다, 크라이슬러 등에서 첫 선을 보이는 신차가 10여 대에 이릅니다. 특히 혼다와 도요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컨셉트카 4대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입차 회사의 참가율도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산차 회사들까지 더해지면서 전시장 면적도 지난번 행사 때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40%가 부산과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국제모터쇼를 개최한다는 상징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 국제모터쇼는 완성차 전시회에도 4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오디오 시스템 시범 장착 자동차를 선보이는 카 오디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또 시속 100km까지 달리는 무선 자동차 경주대회와 대학생 우수 자작 자동차 전시,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시승회도 볼거리입니다. 차와 사람, 영원한 동반자를 주제로 열리는 부산 국제모터쇼는 오는 28일부터 11일 동안 열립니다. YTN 김인철입니다.